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지역 대학 또 관련 기관과 함께 특화형 일자리 개발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이 주요 수입원인 안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카드 매출이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실업자도 늘어나 올 1분기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더 두고 볼 수 없는 경제 위기에 안동시가 내놓은 해법은 특화된 안동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관광과 문화, 천연 소재, 백신 개발 등 안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5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 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국가 산단이 없어서 사실상 대기업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보존 자원, 바이오, 백신, 농식품, 또 문화 콘텐츠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신산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안동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키워드는 전문 인력 양성인데 지역 대학이 이를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 협력 본부가 지역 사회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나 그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그 산학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경주와 칠곡도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나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회복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면서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